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학연입니다. 7월 17일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에서는 타이틀 업데이트 5 패치되기 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타이틀 업데이트 5로 인해 이번 주 정기 점검은 없을 것입니다. PVP와 루팅에 관련된 토픽은 나중에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토픽들을 다루고 있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타이틀 업데이트 5 출시일은 다음 주 화요일 7월 23일과 그 다음 주 화요일인 7월 30일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 모든 플레이어에게 밸런스 패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레이드 디스커버리 모드 또한 패스가 있든 없든 모든 플레이어들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7월 23일 화요일 두 가지 새로운 미션과 켄리 대학의 첫 번째 탐험 지역이 패스 이용자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두 가지 새로운 미션과 켄리 대학의 처음 두 미션 지역이 모든 플레이어에게 열릴 것입니다. 레이드 디스커버리 모드에서 확정적으로 기어스코 500 아이템을 드롭됩니다. 디스커버리 모드에서 특급 돌고 소총인 독수리를 거느린 자와 레이드 전용 세트 아이템은 드롭되지 않습니다. 독수리와 레이드 전용 세트 아이템은 여전히 독점적으로 보통 난이도 레이드에서 드랍될 것입니다. 타이틀 업데이트 5에서는 셰퍼드 타이틀을 백업 요청과 지지를 받으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에이전트는 도와준 에이전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셰퍼드 랭크는 99레벨까지 올릴 수 있으며 레벨을 올릴 때마다 의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상 이벤트가 타이틀 업데이트 5에서 진행됩니다. 두 가지 이슈를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소생 아이브, 이 스킬은 여전히 까다롭고 그리고 여전히 왜 작동을 안 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탄약 획득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개발자들은 계속 이 이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스테이트 오브 더 게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레이드 디스커버리 모드에서 독수리와 다른 세트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더 쉬운 모드에서 드랍된다면 보통 난이도 레이드는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 그냥 드랍 안 되는 방법으로 해버렸군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레이드를 경험해봤으면 합니다. 거의 매일 저녁 10시경 레이드 공개를 운영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방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레이드 인원을 모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